아 혹시 저희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약간 아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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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뭐 하는 것 같아요? 래퍼. 아 맞죠. 아니 래퍼로 많이 지켜봤네. 아이돌. 아, 아이돌. 아, 뭐 하는 분 같으세요? 어느 팀 같으세요? 약간 요리하시는 분? 예? 요리하시는 분. 요리 잘하죠. 요리 잘하시잖아요. 요리 잘하시죠. 잘해요. 탑 세븐을 소개해드릴게요. 멋있죠. 예스! 아, 우리 우승자. 야. 아, 우리 승엽 형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성님. 안녕하세요. 수빈이. 한설이 안녕. 아, 하리진이. 리진이가 이재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명절이었잖아요. 맞아요. 구정. 구정지는 이게 보통 내가 유명해졌다라는 척도는 구정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사인 요청을 받냐. 그치? 이게 좀 그런데 많이 받았어요? 한 300개 정도. 왜냐면 저희 예를 들어 저희 고모가 응원해준 친구들 줘야 되고 예. 삼촌도 줘야 돼요. 요리하고 있을 때 전 옆에서 예. 계속하고 계속해서 주고. 네. 아니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 우리 추승엽 씨만 공감을 잘 못하는. 저는 한 10장 정도 한 거 같아요. 망했다. 공전해. 공전해서 제일 못했나 봐요.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애틋하게 올라갔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저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탕수육 서비스를. 탕수육을? 짜장면 탕수육 서비스. 저 왜 그러면은 힘내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힘내요 막 이게 아니라 힘내. 막 응원을 해주고 해드리고 싶다. 네네네. 응원 해주고 싶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리 둘이 알고 있는 게 네. 사적으로 배우분을 따로 미팅하신 걸로 알고 있는. 아, 예, 네, 그냥 먼저 연락을 주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이동희 씨. 이동희 씨가. 이동희 씨가 여러분. 갑자기 저희 그 대화방에 소승희 씨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아, 그거 올렸구나. 아, 세상에. 그 먼저 연락 주셔서 네. 대낮에 양대창 사주셨어요. 대낮에. 네, 술도 없이 그냥 콜라에 그냥 양대창 먹고. 아유, 또 궁금합니다. 우리 강성희님. 저는 카페. 맞아요. 네, 손님들인데 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 무슨. 부산, 울산, 뭐 해남 여기저기서 오셔서 뭉클했던 말들이 고생했다?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고생하셨어요 그러는데 다들 눈이 그렁그렁하세요. 저를 보면서 네, 나를 보면서도 예 그런 아우 눈물이 나지? 저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아, 그럼 카페 매출이 상당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쉴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네, 예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연천분의 플랜카드가 만능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연천군 홍보대사 제안까지 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아니 그리고 또 그 해솔 씨 같은 경우 캠핑장이 사실 겨울에 비수기인데 네. 만실입니다. 와. 마크도 지금 대박이 나왔고 캠핑장 대박이 나왔고. 하고 대박 났죠. 땀을 쳤죠. 땀을 쳤어. 너무 좀 용어가 시댁이 또 두 배 늘었어요. 두 배 늘었어요. 네. 원생들이. 예. 네. 우리 리진 씨. 아 리진 씨는 좀 이렇게 더 뭐랄까 이렇게 아니 뭔가 이렇게 좀. 확실히 연예인스러워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무공의 청정소녀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졸업을 했어요. 아,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진이 졸업 축하합니다. 아니 어땠어요 졸업식 날은? 이젤 언니가 졸업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젤 씨는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저희들끼리 잠깐 이렇게 회식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예능에 대한 좀 욕심이 있는 것 같던데. 있습니다. 예능 유망주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하면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의욕이 앞선 아니야. 우리가 잘 하시자고. 네. 천천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전이에요. 네, 각 팀장은 저와 우리 규현 씨가. 네. 그럼 이제 뭐 팀 사실 우리는 이미 사실 오늘
팀 1은 이미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건 뭐 싫어하시건 뭐가 정해져 있어요? 팀 1 정해놓지 않았나요? 아 여기서 또 리얼로 가야죠. 다 정해놨는데. 뭘 리얼로 가요? 아 얘 진짜 얘 진짜 방송 이상하게 거짓말쟁이라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뭘 리얼로 가요? 넌 한 명씩 발표를 해보시죠. 네.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죄송한데 정해져 있어요. 아, 얘 진짜 요즘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정해진 라인업 발표해 주시죠. 정해진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이재희 씨. 아, 강성희 씨. 아. 리진 씨. 아. 그러니까 리진 씨의 거의 인생만큼 방송을 하셨네요. 리진 씨 지금 몇 살이죠? 저 이제 저 2005년생. 2004년 데뷔 아니에요? 저 2004년생인데. 우와. 진짜? 2004년생 제가 그리고 공호학번 공호학번에 우리 신혜솔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기대돼.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 왜요? 사실 신서유기를 너무 좋아했어서 기현 님과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이해합니다. 그 마음. 아이고. 네. 신서유기 처음 만든 게 저예요. 영석이 네. 형이랑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친구들은 우리가 그때 사정이 좀 그래서 인터넷에서 해서 그러지 추승이 형님 알죠? 신혜진 3 우승자 홍이삭 씨. 홍이삭 씨의 소수민가요? 소수민! 사실 두 분이 또 심지어 팀전에서도 네. 많이 보이고 여기서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그러면 4대3이잖아요. 4대3으로 승부하기에는 네. 너무 저희 팀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한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이 대표 왕꾸들이 호림 씨. 호림 씨. 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호림 씨. 야.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 자 일단 8명이서 함께 일반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섭외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덥지? 어, 아, 좀 더웠어. 커플 티시네요? 아이고! 역시 우리 팀이었네. 처음부터 팀이었어. 야, 봤지? 팀워크 봤죠? 아, 야,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흩어져서 네. 심사원단을 모셔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날씨가 많이 안 좋네, 지금. 안개가 끼는 것 같아요. 네, 뒤에 안개인가? 아무튼 가시죠. 가보자, 가보자. 출발, 출발. 모집하러 갑시다. 갑시다. 여기가 들어가는 문인 건가, 차이나타운이? 네. 화려하다. 우와. 여기 앞에가 인천항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린 항구라고 알고 있거든. 아. 그래서 여기 터전 잡은 지가 꽤 오래됐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거의 중국 본토 분들이 거의 다 식당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맛있겠다. 야, 만두 딤섬 맛있겠다. 에. 만두 딤섬 전문. 야, 여기 오니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진짜요? 잠깐만, 여기서 살짝 서서 좀 보자고. 여기서 반을 한번 살짝 보자고. 앞에 세 분은 모니어 같으시고 저분 있잖아. 저분들 지금 눈 맞췄다. 아, 맞췄습니다. 이사가 눈 맞췄다. 지금 너 지금 가. 좋다. 가.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혹시 대화 가능하세요? 아 네네. 아 혹시 사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좀 되시는지 궁금해서 저 시간이. 잠깐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가보려고요. 아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군요. 아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군요. 아 알겠습니다. 가셔야 된대요. 아 어디 저녁에. 잠깐 지나가는 길이라서. 아 진짜요?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아는 얼굴이나 뭐 노래. 죄송해요. 너무 빠른 손절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재밌게 하시죠. 우리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발해. 여기서 지금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지금 아직 한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그럼 이분도 봐주세요. 오! 아, 아, 저래도 잘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웬만해서
야, 이 외형으로 봤을 때는 모르기 쉽지 않은데. 싱어게인 3 보셨어요? 아, 엄마 볼 때 옆에서만 조금 봤어요. 아, 그러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네. 보실 수 있는. 오히려. 오히려. 아. 누군가의 팬이 아니신 거잖아요. 네. 아, 그래도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수빈 씨 팬 사실... 아니에요? 서수빈 씨? 어, 이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홍의삭 들어봤어요? 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옆에 있어요. 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옆에 있어요. 아닙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뭐 하는 분 같아요? 모르겠다고 뭐 하는 지 이분은 뭐 하는 분 같아요? 싱어게인 찍었을 것 같아. 아, 일단 저는 아닌가 봐요. 뭐 하는 분이 저는 찍지 않았어요. 찍어본 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이분들? 아니, 노래만 아는데. 노래도 아, 혹시 저희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약간, 아,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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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뭐 하는 분 같아요? 래퍼. 아, 아니, 래퍼로 많이 지키는 사람이네. 아이돌. 아, 아이돌. 아, 뭐 하는 분, 뭐 하는 분 같으세요? 어느 팀 같으세요? 약간 요리하시는 분? 예? 요리? 요리하시는 분. 요리 잘하죠. 요리 잘하시잖아요. 요리 잘하시죠. 잘해요. 아, 인천분들이 싱어게 이렇게 아, 잘 안 보셨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 아세요? 저 싱어게 엄청 잘 봤어요. 잠시만. 혹시 여기 추대엽님. 아! 추대엽님. 아! 추대엽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 추승현. 추승현. 아무 때는 다 알아요. 유진기, 신혜준기.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아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싱어게 보시면 심사위원들이 어김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뽑아서 오늘 버스킹 무대에 심사위원을 모시거든요. 아, 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제가요? 네. 4시부터 9시.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 어디 갔지? 남편 어디 계세요? 시간 돼? 엄마 우리 괜찮아. 아빠 시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럼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이기시면 네. 저희가 함께 심사위원으로 가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우리 리진 씨가 사실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리화백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 자,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하찮은 구름이야? 비행기 같아. 아, 미안하다. 비행기. 여행이 관련된 것 같아. 짠! 자, 여행이 여행. 관련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여행을 떠나요! 딩동댕! 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보실래요? 네네네. 네, 네. 하나 더 해보실래요? 야, 이거 맞추면 그냥 바로 모셔갑니다. 자, 하나, 아, 힘든가요? 둘, 셋. 오!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제가 고안이던데, 잠시만요. 이건 절반만 자. 맞춰도. 야, 이걸 알면은 바로 맞출 수 있고. 알면 바로 맞추죠. 알면 바로 맞추고. 모르면? 한없이 헤매고. 한없이 헤매고. 네. 되게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려요. 깜짝 놀랐어요. 와. 와. 나왔다, 나왔다. 와. 굉장히 와. 직접적인 그림입니다. 아, 이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와. 정답! 와. 심사위원으로 함께 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와.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 아니, 아예 그려. 나 진짜 잘 그려. 아유. 와, 이 샴푸로 그린 게 신나네. 그러니까. 세상에. 싱어게인 시즌 3 최종 우승자는 김입니다. 이름 아세요? 추대엽님. 뭐 하는 분 같으세요? 요리하시는 분? 예? 요리하시는 분. 아, 소스비네. 아, 네. 홍의삭 들어봤어요? 네. 싱어게인 3 아세요? 파티시페이. 심사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를 심사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버스킹이거든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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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기보다는 즐기면서. 여기 즐기는 장이 아닙니다.